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영상으로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네이버 검색창을 띄워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QR코드 스캔을 입력합니다. QR코드 스캔이라고 입력하면은 이 QR코드 스캔 밑에 렌즈가 이렇게 보입니다. 이 렌즈를 누르시면은 이 렌즈를 QR코드에 갖다 대면은 QR코드 안에 있는 영상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. 가버나움의 일몰이죠. 이 가버나움의 일몰을 누르시면은 여기 가버나움 일몰에 대한 링크가 나타납니다.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 링크 안에 있는 영상이 휴대폰에 나타납니다. 스마트폰 화면을 TV에서 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면은 여기에 스마트 뷰라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. 이 스마트 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눌러주시면은 무선으로 미러링 되는 TV의 기종이 여기에 나타납니다. 여기에 나타나는 TV 기종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미러링을 지금 시작할까요? 하고 메뉴가 나타납니다. 이럴 때 지금 시작을 누르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볼 수 있게 됩니다.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도 큰 TV 화면에서 보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고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스마트 뷰에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연결 단자를 사용해야 합니다. 연결 단자는 이렇게 작은 단자인데 이 단자를 파는 가게에서 사서 한쪽은 휴대폰에 연결하고 HDMI 케이블을 이 단자 한쪽에 연결하고 다른 단자 한쪽은 TV에 연결하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TV 화면으로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